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자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는 어떤 열매를 맺겠는가? 우리 금년 한 해 계획을 세웠습니까? 과연 나는 금년 한 해 계획을 세웠는가? 아니면은 내 전적으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가? 우리는 목표가 없으면은 유야무야 한 해가 지나고 말 것입니다. 2021년도에 계획했던 거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은 모두 다 덮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각오 가지고 목표를 잡고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전진하십시오. 우리는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의 푯대를 잡았다. 그러면은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유야무야 살다가 사라지고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고 나면은 허무하다. 내 인생은 허무하다. 왜 내 인생은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또 1월 달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유야무야 살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힘차게 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어간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이 있고 다루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중에 어떻게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탄하고 또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기도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종에 영감 주는 게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과연 너는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했는가? 네게 남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남아있는가? 네가 계획한 대로 꿈을 이뤘다면 무슨 꿈을 이뤘는가?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나는 내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따라가기만 했었지 내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교해서 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은 해봤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젊은 애들 유튜브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요즘 뽕짝 가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가. 그 사람들은 하루에 14시간, 15시간, 18시간까지도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읽고 배우고 닮아고 따라가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금년 한 해는 너는 예수를 배고 익히고 닮아고 따라가라.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고 책 제목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나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맺어볼까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과연 금년 연말에 가면은 얼마나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었다 열매 맺었다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인 것 세상에 썩어져 없을 것만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네가 부지런히 네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 일을 계약하고 1년, 2년 뒤에도 계약하고 이렇게 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뽑아간다면 네 영혼은 어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채워를 낚이고 노력한다면 나에게 남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같이 행동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동행하는데 못 이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한탄하면서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비관하면서 내가 슬픔에 빠져있고 슬럼프에 빠져있을 때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 거기서 너의 도움이 온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희망과 소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이사야 60장 1절을 보십시오. 얘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는 이제 시편 60편 1절에도 나옵니다. 이제는 네 영혼이 회복할 때다. 지금 우리는 환난 때 환난 때 하면서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너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도끼가 옆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찍어버리려고.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등불은 꺼졌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악인이라면 내 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아라 합니다. 왜? 악인의 등불은 꺼져 있다. 저들은 언제 올 때 내가 데려가 찍어온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이 어떤 열매를 맺고 금년에는 살아갈 것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의 열매를 보아라. 그들을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시에서 아름다운 들 포도를 따겠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냈을 때 깨끗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세월 세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찌들다 보니까 사탄 마귀들의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악인으로 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보면은 우리들의 지금 50% 60%가 유럽 60%가 사탄 마귀들의 괴계에 휘말려서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그 밧줄을 끊을 수 있는가? 나는 사탄 마귀들과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나는 앞을 내다보고 있는가? 내 영혼은 살아있는가? 내 영혼이 소생돼서 영의 세계를 바라본다면 저 사탄 마귀들의 괴계를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도 못 보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사탄 마귀들이 그 나쁜 괴계 악령들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시험이 오거든 시험을 통과해랍니다. 왜? 시험 왔다고 불평불만하고 한탄만 한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아름다운 축복 가지고 왔다 들고만 있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돼서 내가 고난을 받은 만큼 깨닫고 깨어진다면 더 아름다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축복 축복하면 이 땅에서 성공 출세 우리 부자 되는 거 이게 축복입니까? 시편 139편 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혼 아침에 머리에다 손을 얹고 얘야 일어나라. 오늘 하루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눈을 떠라.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깨우쳐 주셔서 하루를 허락받고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합니다. 죽은 사자보다도 개 강아지가 더 축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너는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는가? 너 사과나무에서 어떻게 나쁜 열매를 찾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우리는 연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1년 계산을 하고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갑니다. 그래야만이 네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도 하는 것입니다. 얘야, 소를 멍에를 씌울 때에는 일식에서 멍에를 씌운다. 너도 금년 한 해는 내가 소처럼 너의 멍에를 씌워놨으니까 이제는 일어나라. 같이 가서 일하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순종하고 아버지 품에를 떠나지 않고 나갈 테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정사를 내 어깨에 메고 나는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나갔듯이 나도 아버지의 정사만 메고 나가서 외치겠습니다. 오직 홍해가 손을 들고 아니 모세가 홍해에 갈르듯이 나도 예수 이름으로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 뜻을 이루어주셔서 압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종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나는 아버지께 쓰임만 받겠습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곁에서 주님 품 안에서 살아야 내일을 기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금년 한해는 우리는 설계했습니까? 뚜렷한 내세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영혼이 소생돼서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이제는 내 영혼이 소생돼서 주님과 통행하는 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구원 구원 말씀 많이 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돼서 주님과 통행했을 때 구원입니다. 내 육신이 구원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타노야, 메타노야 합니다. 우리는 악의 소굴을 나가다가 세상으로 나가다가 아버지 부로 돌아온 것이 1차적인 회개라고 말합니다. 소조적인 구원, 우리는 소태적인 구원,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아버지와 연결했을 때에 내 영혼이 소생돼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메타노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는 금년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플러스 열 가지가 됩니다. 믿음까지 복되면 열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천다래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신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누가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너는 입으로 안 하고 가깝지 네 마음속에는 내가 뭘다고 한다면 나는 탈락자입니다. 사랑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라. 사랑을 배달했을 때는 너에게는 기쁨이 넘칠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천국은 아니고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지옥 가면은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거기가 낙원이요. 내 안에 내 안에 화와 독과 독이 있다면 악이 있다면 거기는 바로 음부라는 게 사실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를 자랑하라 기뻐하라. 그래야 네 마음이 화평을 이룬다. 그리고 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항상 너는 모든 걸 절제하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필요한 대로 아버지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라. 온유한 양심 가지고 살아라. 너는 희락해. 항상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 한 말씀 한 말씀만이 너를 이 땅에서 성장되고 자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으로 아버지와 계산하십시오. 내가 잔머리로 내 육신의 생각 가지고 요리 머리 굴려서 아버지와 아버지를 현혹시킨다면 너는 거짓의 영, 너는 거짓의 아비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더욱더 어리석게 어렵게 살아가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는 천국복음 가지고 새롭게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누리며 믿음의 승리의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